산에 맞선 1분 만에 몰아보기. 한 여자가 결혼 파토를 내달라는 친구 부탁으로 맞선 대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맞선 상대로 회사 사장이 나와버렸습니다. 여자는 미친 짓까지 하며 어떻게든 맞선을 파토내려 하지만 이미 남자는 결혼할 생각뿐이었고 일단 날부터 잡자고 합니다. 남자는 맞선 상대를 조사하다가 여자가 사실 맞선 대타로 나왔다는 걸 알게 되지만 상관없고 얼른 결혼부터 하자고 합니다. 여자가 회사 직원이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지만 남자는 됐고 결혼부터 하자고 합니다. 가족에게 여자를 소개하는 중요한 자리에 여자가 파토를 내고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도 남자는 상관없으니까 얼른 결혼부터 하자고 합니다.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여자의 치킨집에서 닭을 튀기고 여자에게 들이대는 오징어도 물리칩니다. 그리고 수시로 얼른 결혼하자고 합니다. 결국 서로 사랑하게 된 둘, 이제 가족에게 결혼 허락을 받으려 하는데 남자의 친할아버지가 이 결혼은 허락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할아버지의 마음을 돌리는데 성공하고 결혼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둘의 관계가 소문났고 괜히 남자가 욕을 먹기 시작합니다. 보다 못한 여자가 결국 남자와 자신의 관계를 밝힙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결혼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결혼 무새는 결혼을 해내고야 맙니다.